Yeah. 잘 지내셨어요? 네! 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자기소개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에 데뷔한 신인 가수 이정입니다. 안 추우세요? 네! 다 제주도 분들이세요? 아니요! 그럼 어디예요? 서울! 서울? 네! 제주! 서울에서 온 거야? 네! 오. 무사 서울에서 무사하면서가 못 알아듣죠.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야,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저를 보러, 야, 정말 대단한 감동의 물결입니다. 자, 이제 바른 대로 말하세요. 누구 팬이에요? 여기도 여기 잔나비 같은데. 여기 잔나비야. 아니에요? 아,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고요. 네, 집에서 왔습니다. 한 38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육지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좀 많이 하시는데 좋은 추억 많이 갖고 가시고 지금 날씨가 오늘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그죠? 엄청난 지금 행운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 제가 제주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노래 뭐 아는 거 있으세요? 뭐라고요? 푸른 밤? 그 소주 아니? 제주도의 푸른 밤? 그게 뭐죠? 아, 그 제목이 제주도의 푸른 밤이에요? 아, 그랬나? 내가 다른 제목으로 알고 있었나? 떠나요, 그거? 아, 맞네. 그리고 또 감수광. 오, 나이가 감수광. 나이가 감수광을 아시네. 그럼 감수광을 불러드릴게요. 감수광을 제 마음대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Let's go.
사실 저는 댄스 가수입니다. 제 노래가 제 춤을 좀 덮긴 했었는데 사실 저는 댄스 가수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아, 진짜 모르셨구나. 아니에요, 저 그냥 발라드 가수입니다. 그 제 노래 중에 뭐 하세요? 내일에 다시. 야, 그거는 진짜 몇 살? 2003년에 몇 살이었어요? 우리 앞에 10살? 3살? 3살이면 2003년생? 아, 2000년생? 와, 그럼 몇 살이지 지금? 18이구나. 그렇구나. 그래요. 다행입니다. 야, 그게 벌써 16년이 됐네요. 제가 데뷔한 지가 벌써 16년.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데뷔했거든요. 세븐데이즈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세븐데이즈 아세요? 네. 아, 진짜로? 여기 막 눈 껌뻑껌뻑하고 있는 사람들은 2002년 넘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 어쨌든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우리 여기 보니까 그 다 젊으신 분들만 계신 것 같은데 옛날 노래 한 곡 해도 될까요?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지금 누가 그랬죠? 어디서 그러셨죠? 아, 아우. 아. 야. 헤어나오지 못하실 건데. 그 타이밍이 다 있습니다. 네. 한번 기다려주세요. 일단 노래 한 곡 하고 그거 타이밍이 있어요. 예, 네. 그때 벗어야 아 빨리 써요.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좋아하고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제가 아까 무슨 가수라고 그랬죠? 발라드 가수라니까. 댄스는 그때 했다고. 네. 발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검은 패딩을 입어서 되게 무서워요 지금.
살았네. 그대만 믿었네. 내가 보고 봤어.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세월 다 버렸다고 이제 나를 잊고서 멀리 떠나가는가.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정말 몰랐었네. 난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안 슬프세요? 뻥치지 마, 기현아. 자, 또 새로운 진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이정입니다. 인형 많이 뽑았어요? 거기서 들려요, 제 목소리가? 안에도 들리나? 아무튼 제주도에서 이렇게 노래하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 지금까지 몇 번 해봤는데 오늘은 더욱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계속 저녁까지 공연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잘 즐겁게 즐기시고요. 자, 지금 이제
이번 순서는 자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뭐죠? 크리스마스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굴비? 굴비가 뭐야? 요즘 말이에요? 아니? 나 못 알아듣는 거 아니죠? 오케이 오케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경품 올 언제 나왔어? 아, 몇 장? 아, 한 장밖에 아니래. 자 한 장 뽑을 건데요. 자 빨리 기도해 주세요. 제발 걸려라. 자 자 오늘 행운의 주인공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롱패딩을 받아가실 그 주인공은 끝번호 4 하나 54 변은진씨 Put your hands up 없어요? 그럼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다시 뽑자. 아 그냥 전화하면 돼요. 아 전화하신대요. 어디 갔지? 예 네, 저녁 8시에 운영 부스로 오시면 돼요. 혹시나 전해주세요. 없으나 아시는 분 있으면 변은진 씨였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곡이에요. 네. 진짜 그렇게 아쉬워하진 않네요. 네. 아, 두 곡 남았구나.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그 제주도 내려오면서 든 감정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네덜란드 튤립 농장이라는 우리 밴드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작업한 순정이란 노래입니다. 자, 이 지금이에요. 근데 이게 순정인데 코요테의 순정 말고 이정의 순정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가봅시다.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서울을
사랑한다면 그댄 어떤 걸 버릴 수 있냐고 묻고 있는 내가 묻고 있는 내가 이미 서로를 떠났는데 우리 서로를 떠나 먼 데로 갈까요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듣지 못하길래 그때는 이 도시가 싫다 했잖아 자 이제 대망의 드디어 마지막 곡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에 따라서 마지막 곡이 될지 마지막 곡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네. 안 추우시죠? 네. 꼭 손난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체온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공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약간 다운된 것 같은데 살짝 업 좀 시켜봅시다. Let's go! 노래 다시 알면 알 수 있어요. 자, 움직여, 움직여. 추워, 추워.
노래 아시는 분 손 머리 위 진짜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옆 사람 따라하시면 돼요. 노래를 크게 할 때 스트레스가 제일 풀려요. 1, 2, 3 크게 나 주인공 오시오 나 슬픈 노래처럼 기억되기 싫어 고맙습니다. 앵콜이 나올 줄은 정말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앵콜이 나와버렸어요. 이러면 또 제가 댄스를 장착을 안 할 수가 없죠. 아 근데 15년 전 아 이거 참 될래나 모르겠네. 너무 크게 웃은 거 아니에요? 자, 2003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 세 살대로 가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이야. 내게 힘이 된다 그만 내일에 잠시 내란 그만
목소리로 소리쳤지. 하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